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저희 연구소에서 돈이 되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자.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곳이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바우더기 휴게소라고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 휴게소가 지금 건설되는 현장에 그 사진을 오늘 생생하게 찍은, 자, 지금 파헤쳐지고 앞에 고삼 저수지가 내려다 보입니다. 지금 이 고속도로 현장을 2021년 3월 7일 일요일에 현장에 가서, 자, 앞에 보세요. 오늘 3월 7일 현장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지금 각종 트랙터와 또 덤프 트럭이 움직이면서 대한민국의 그 도로의 역사를 새로 쓰는 그러한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건물이 보이죠? 세종 서울 고속도로 바우더기 휴게소 진입로에 저의 투자자들과 함께 투자를 해서 상가를 짓는 그러한 지역적인 분석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이 저 앞에 산가에 쳐놓은 것이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의 대한민국 최초의 스마트 휴게소라고 하는 바우더기 휴게소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종 포천 간이 고속도로는 2024년에 개통될 예정이고요. 제2경부고속도로라 불리는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가장 수혜를 입을 곳이 용인과 안성입니다. 안성에만 무려 4개의 톨게이트가 생기면서 안성시를 중앙으로 관통하게 되어서 안성시의 발전을 앞당기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에서 안성까지의 구간은 2022년, 그러니까 금년하고 내년에 완성이 되면 요 안에 지금 보이는 이 산에 대규모적인 10만여 평의 부지에 대한민국 최대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생긴다는 거. 아, 이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2021년 3월 7일 날, 오늘 일요일인데,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저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주변 지역을 이렇게 직접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속도로 바우더기 휴게소는 고삼 저수지를 배경으로 지어지고 있으면서 인근의 토지는 개발 계획과 함께 계속 상승 중이면서 실질적으로 매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투자자들과 함께 2년 반 전에 이 주변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바로 여기 스마트 휴게소로 진입하는 이 도로, 부분에다가 지금 여기 상가를 짓고 있는 모습 보여죠? 이제 상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즉에 여기에다가, 땅을 매입을 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도대체 땅을 얼마에 주고 매입을 해서 현 시세는 어떻게 가느냐. 이 답을 가르쳐 드리면 참 좋겠지만은 땅값은 정가가 없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땅을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시세는 150에서 200을 호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가를 지금 거의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고속도로 개통이 완공됨과 동시에 그 이전에 이 상가가 이제 문을 열면은 여기에 주변에 근생 시설로서 상당한 수익을 많이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변 지역을 여러분들이 2차선 도로변에 바로 옆에 2차선 도로변 보이죠? 이렇게 상가 두 동을 지금 지었는데, 수익률이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수익률 분석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런 돈이 될수 있는 땅, 그래서 정확한 가치 분석을 해서 미래 가치가 높은 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땅에 투자해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고 싶으신 분은 왼쪽 상단에 빨간 부분에 저희 전화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투자에 있어서 가이드 역할은 물론이거니와 멘토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지금 상가 두 동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훤히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땅의 미래 가치는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세종서울 고속도로에 이렇게 건설 현장, 자, 산 꼭대기에 고삼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이그 바우더기 휴게소는 앞으로 투자 가치 개통이 되고 난다면은 이 주변 지역은 상전벽해가 될 것임을 확신을 하면서 오늘 2021년 3월 7일 여러분들의 토지 투자의 가이드 역할은 김영선 박사의 투자 연구소에서 안성시 고삼 휴게소 바우더기 휴게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